인사하겠습니다. 마라타, 평안하셨나요? 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는 오늘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으로 듣고 믿기를 바랍니다. 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소리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이고 어, 듣기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 구약성경에 보면 음, 몇몇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 표현을 음, 하고 있습니다 좀몇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 그 유명한 모세를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모세는 정말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음, 참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한 어,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 9장 여러분들 나오지만 짬짭게어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laughs>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아,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원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여기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평이 나 있는 아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무엘은 몇살 때부터 떨어졌나요, 부모를? 예? 네? 젖기 1년 후부터 엘리야 엘리가참 아, 아, 섬기는 그 성전에서 어그 배우고 하나님을 섬겼던 놀라운 인물입니다. 또 기도의 사람으로서도 우리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성읍에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사무엘을 가리고 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열왕 역대하 보시면 8장 14절. 맨 길기 때문에 다 아닐 거예요맨 밑부분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성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찾지는 않겠지만, 이 엘리야나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 불려지는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에, 우리가 몇몇 인물들을 살펴봤지만 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려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 이,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4월 달이 되면 뭐가 있죠? 예? 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요즘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죠. 뭔 말이 자주 나오죠? 누구의 사람, 대통령의 사람, 뭐 여당 어떤 대표의 사람, 야당 대표의 사람, 뭐 개파가 다 달려 있어서 어떤 개파의 사람 이렇게 정치가에서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바로 이, 이 특별한 사람을 정해놓고 이건 누구의 사람이다 누구를 돕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대통령 인기가 좋으면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사진을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이제 이, 그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나는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아. 특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분 나쁘, 너라고 해서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 이 너라고 하는 말은 기분이 좀 나쁠지 모르지만, 이 사람아라는 이 말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 6장 11절 12절에 대해서 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에 대해서 명령조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피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이,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 피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따르라 말은 이 옛날 성경에 보면 쫓, 쫓으며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으라, 쫓아라,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뭡니까? 취하라 하십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 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가지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이란다. 오직. 혹시 오직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오직 자 써먹죠. 오직, 어떤 자 쓰시나요? 뭐 오로지 오직 같은 의미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낱말은 구사자 보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직은 어, 그 사도 바울이 왜 여기 오직을 넣냐면 그냥 오직 안 넣어도 되는데 앞에다가 오직이라는 단어를넣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성도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어, 알수 있지만,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있을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의도에서 오직이라는 낱말을 여기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낱말을 우리 마음껏 새기면서, 아. 어...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었으면 좋습니다. 오직 너, 나죠, 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은 3절, 4절입니다. 누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유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피하라. 바른 걸따라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절, 10절은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도면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도 해야 됩니다 재물도 얻어야 됩니다 다만 어, 소망이 없는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이 나를 지켜주고 재물이 나를 든든하게 해주고 재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거 10절 전만 볼까요?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주사 누리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노로운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기 디모데 전서 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말로 뜻이 있나요? 이재물은 경고하지 못한다. 바람과 같이 사라질 수 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용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노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자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면 돈을 안 쓰게 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통장에 돈을 쌓이게 되겠죠 그러나 그통장의 돈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에 대해서 주님은 8, 18절에 나와 있는 선한사업을 하고 또 나누지를 좋아하고 노럭게 되면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장래에 참 많이 저축하는 것이다. 쉬운 말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는 거예요? 부활해 하는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 쫓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이 첫 번째는, 어, 의, 의, 여기서 의와 의 의는 오르르 자로 해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어, 노마서 6장 5절 로 잠깐 보실까요? 노마서 6장 5절. 여기에 관한 말씀을 좀몇 구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함,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자도 되리라. 좀 넘기셔서.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산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여기 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의를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적 우릇,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만을 통해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우리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에 있는 경건, 두 번째로 의의와 경건과를 이제 경건은 뭘까요? 경건은, 어, 구원받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어, 일장에 보시면 도장을 찍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말씀이 나와 있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우리를 어, 어떤 것이 선한 삶인지 악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런 말씀 하시면서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 죽으심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심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건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경건의 삶을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입다 믿음. 이 믿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 가진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새기고 되새기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많이 가지게 되냐면 내가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느낄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이후에 자만하고 교만해서 나도 이제 이쯤 되면 이런 마음에 들어가면 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경건과 믿음이라는 낱말은 바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어, 요한복음 33장 34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쫓아야 될 대목이고 따라야 될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인내는 뭡니까? 인내. 인내는 참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쉬운 삶은 아닙니다. 이건 사단 마귀와의 그 어떻게 보면 싸움이고 어, 이 싸움은 적게는 내 육신과의 나 영적인 거하고 싸움이고. 많게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 디모데 어, 사도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바울이 이제 주나라 갈 때가 다 돼서. 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는데, 이 말씀이 곧이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바울이 군받은 이후에 그의 삶을 돌켜보면 어떤 삶을 사셨나요?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맞고, 또 여러가지 다른, 다른 교훈들을 쫓는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수없이 진리를 전파하고, 많은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길을 쫓아서 순종했던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죽은 자처럼 살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산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경건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 거기는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잘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 앞에 인내와 온유를 쫓아오겠습니다 인내, 인내는 참는 것이죠 참는 겁니다 온유는 뭐죠? 온유는 어, 상대방을 배려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화를 쉽게 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려주는 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온유하면, 온유하라, 온유한 것들을 쫓으라고, 따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에... 에베스 6장 12절 좀 볼까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내용 속에 바로 여기에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 우리는 지금 싸움은 마귀의 싸움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이느냐? 속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시 잘못하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성도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항상 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에게 실패할 수 있고 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되게 어, 싸우라는 말은 맞지 않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같은 삶의 기분이 드시나요? 전쟁.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지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나가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뒤에서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간다면 지겠지만, 내 뒤에 든든한, 어, 그, 백보드라고 하죠?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싸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생을 취하라 하는 말씀 영생을 취하라.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영생을 얻었는데 뭐 영생을 또 취하는가요? 얻는가요? 좀 이상해질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다시 구원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십자가의 구속을 인해서 받은 영생은 이미, 어, 영원토록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존에,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보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장된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을 취하란 말은 어떤 뜻이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후회함이 없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하라 싸우라고 하지 않고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재물에 대, 재물 욕심에 대해서 피하라. 왜 싸우라고 않고 피하라고 했을까요? 재물에 대해서 재물 재물 재물에 대한 소망. 재물에 대한 의지, 이걸 왜 피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재물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일로 많이 성도들을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를 제일 좋아하는 게 물질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이돈 문제, 재물, 재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장 흔들기 좋아하는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나는 신앙생활 좀 있다가 찬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분들이 과록이 있습니다. 어, 돈을 벌어, 많이 벌어서 왜냐하면 어, 신앙상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돈도 못버니까 차라리 그 시간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셔서, 아, 너참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상이다. 주인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싸울 제목이 아니라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되게 피하는 것들은 뭐가, 무뭐 어떨 때 많이 피하나요? 예,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더러운 거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리면 끝납니다. 더러운 것을 상대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러운 걸 이기겠다고 달라붙어요? 더러운 걸 묻게 돼 있죠. 이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이제 쫓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지금 제가 여섯 가지인데 이건 성령의 열매와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6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나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나한테 적용이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선한 싸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체는 날마다 육체 끝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안다스리고 내 자신을 놔두면 그냥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신령한 분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못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나 자신과의 선한 싸움이고 또나 위에 어떤 세상을 향해서도 많은 박해와 고난과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이 와도 이건 선한 싸움이다 생각하시고 인내하고 참으면 이바우사도 같은 죽을 죽음이 임박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4 번에는 영생을 취하라, 쫓으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한숨간뛰지 마시고. 오늘 낮에도 제가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의 구속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항상 마음껏 새기고 주일날 예배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든지 먹든지 자든지 어떤 거 사든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가 나태해지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보장된 영생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마음에 기리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처음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밖에 나가 돌아다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마귀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목이 너무나 빳빳하면 그만하지 그 프로젝트 쉽기 때문에 목이 고드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정통성을 새기시고, 어디 계시든지, 어떤 일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 것인가. 또 저녁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점검하실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처럼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영적인 자식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자녀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직 다른 것들은 생각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하셨나이다.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저희들이 기억나게 해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범사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말과 행동과 또 살아가는 목적이 되도록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